업타드가 짱이야.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죠? 업타드 너프 4개 설치 너프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업타드 4개 설치로 줄은 너프 아무 효과 없어. 왠지 알아? 지금 동캐가 풀업이 됐지. 그럼 우리가 15개 유닛밖에 못 간단 말이야? 근데 동캐를 빼면 9개야. 근데 여기 업타드 4마리 깔고 타클 3마리 깔면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게 2개밖에 없어.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인쉐인 같은 경우에는 풀업을 다 시켜야 되는데 15마리를 이 업타드 4마리 풀업 시키기도 버거워. 업타드 4마리에다가 타클 3마리 풀업 시키는 거 굉장히 힘들어. 한 37웨이브 8웨이브 가야 돼. 그 얘기는 뭐냐, 업타드 4개 설치 제한이 없더라도 5개 6개 풀업을 못 시킨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4개 너프를 먹어도 업타드가 최강이라는 거야. 왜 최강이냐, 업타드 봐봐, 광역이지 일단. 응? 광역에다가 데미지가 얼마야? 잠만, 풀업 한번 더 해야 되는데 일단 업그레이드 비용이 굉장히 싸. 이거 업타티랑 비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업타티는 갓들리야. 업그레이드 비용 굉장히 비싸거든. 그리고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넓지. 얘는 겹쳐서 지을 수 있어. 겹쳐서 지을 수 있는데다가 업그레이드 비용도 업타티보다 싸다. 거기다 광역이다. 이건 굉장한 장점이지. 그래서 뭐냐, 현 시점에서 최강자는 업타드다. 나를 봐. 너네들 이거 보면 알겠지만, 내 영상 옛날 거 보면 알겠지만 나 옛날부터 초반캐 이거 세전 썼거든. 아주 옛날부터. 근데 이제 유행하잖아 세전이. 근데 업타드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 지금 시세가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거든. 업타드가 많이 풀려서 그래. 근데 성능 자체로 봤을 때 1대1 성능 다이다이로 봤을 때 업타드가 최강자야 지금 오늘 날짜로. 어떤 유닛이 최강이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업타드 플러스 타클, 이 조합이 꿀조합이지. 봐봐, 타클, 업타드, 동캐, 세전, 슬로우, 요거 매지 끝이라는 거지. 얘 풀업 딱 시키지. 그럼 18K야? 0.6초야? 데미지 3만이야. 3만에다가 지금 어쌔신 붙었지. 이거 특수효과 붙이면 뭐 더 좋겠지만 빼고 데미지 3만의 광역이면 엄청난 거야. 타드 봐봐. 타드 지금 3레벨. 이거 풀업 아닌 것 같은데? 풀업인가? 타드 쿨다운 너무 길잖아. 아 이거 됐고. 타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업타드가 너무 좋아서 그래 지금. 응? 업타드 데미지 3만 광역, 그리고 겹쳐서 지을 수 있다. 그리고 4개 설치 제한 너프 먹었지만 4개 이상 풀업 할 수도 없어. 그 얘기 뭐냐, 지금 업타드가 최강이라는 거야. 업타드만 있으면 다 돼. 나를 봐봐. 나 지금 얼마 전에 인벤토리에 에이전트도 있었고 지금 나 없는 게 없거든? 업타카, 업타티, 갓들리 9개에다가 신화, 새신, 발신, 신화 없는 거 거의 다 없이 다 있거든? 인벤토리에. 근데 안 쓰잖아. 결국에 내가 쓰는 건 뭐냐? 업타드, 타클. 내가 왜 이거 쓰겠어? 어? 내가 전 유닛이 다 있는데 왜 이거 쓰겠어? 이게 제일 좋으니까 쓰는 거야. 알겠지 친구들? 얘 데미지 3만의 광역이다. 어?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5마리 6마리 필요 없어. 5마리 6마리 돼도 어차피 못 가라. 풀업 못 시켜. 갓들리든지 어떤 유닛이든지 풀업을 못 시키면은 그 전 단계 풀업 시킨 것보다도 못해. 그렇기 때문에 4개 설치해도 충분해. 그래서 내가 말하지만 지금 현 시점 오늘 2024년 2월 19일 시점 최강 유닛이 누구냐, 내가 생각하기엔 업타드야.
업타드 플러스 파크라면은 인쉐인 5인용 혼자 깬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버스를 나 혼자 태워줄 수 있다. 너네들 유닛 안 들고 와도 된다. 이 얘기야. 너네 지금부터 다 쉬어봐. 나 혼자 깨줄게. 다 잠수 타. 혼자 깨줄게. 잠수 타봐.